오늘은 석고 방향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석고를 컵에 가득 채우시고 물을 반만 따르겠습니다.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. 여기에 모기를 퇴치하는 에쇼에쇼 오일이에요. 시트로넬라 5방울, 티트리도 5방울, 페넬스윗도 자 5방울, 시나몬 잎도 예, 5방울. 그 물에다가 이를 토탈 20방울 넣고 얘를 섞어요. 잘 휘저어서 붓습니다. 석고를 섞어요. 이 물이 석고와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. 너무 되지 않도록. 지금은 말랑말랑한데요. 시간이 지나면 제가 딱딱하게 굳어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모기나 또 날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쓰레기 봉지 이렇게 보관하는 곳들 있잖아요. 그런 베란다 같은 곳에 또 과일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나 또 신발장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향수 사용하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꽃향들만 모아서 이렇게 석고 방향제 만들어서 침상에 두셔도 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이 잘 오는 뭐 그래프 프루시라든지 이런 라벤더, 카오말, 로만, 뭐 프랑킨센스, 뭐 희소 이런 에센셜 오일들로 이렇게 석고 방향제 만들어서 방에다가 이렇게 비치하셔도 됩니다.